이것은 자상해도 너무 자상하신 나의 시아버님에 대한 기록이다.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워낙에 어머님한테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참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가끔 과하실 때가 있으세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 아버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라, 너네 시아버지 황경영이야. 임신 축하한다. 이건 꽃다발이야. 받아야지. 꽃다발 받아야지. 내가 말했잖아. 어머, 아우, 아버님, 아우, 감사합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아유. 아니, 아버지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석규. 네? 들어오세요. 내 아들 석규. 자랑스러운 내 아들. 네가 해냈구나. 못해내면 죽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임신이 될 거라고. 자전거 타려고 철저히 바지 입고 나왔다가 잠시 들린 거야. 이만 가볼게. 아이, 가시게요? 아이, 식사라고 좀 하고 가지 그러세요. 얼굴 봤으니까 됐지 뭐. 며느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나 왕경영이 다 사줄 거야. 네, 아버님. 아버님은 그렇게 꽃다발만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시댁이 저희 아파트 바로 옆 단지라 잠깐 산책 나온 김에 들렀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시간에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며느라, 나는 시아버지 황경영이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가 참 중요하지. 내가 우리 손주에게 찍힐 때 직접 태교 동화를 들려줄 거야. 아니, 아버지, 아, 직접 동화책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읽어주시려고요? 역시 아버님이세요. 너무 자상하세요. 황경영 아버님, 감사해요. 내 아들 석규, 내 손주는 내가 태교해줄 거야. 내가 말했잖아, 태교가 중요하다고. 시장 가려고 장바구니 들고 나왔다가 잠시 들른 거야. 지금부터 읽어줄게. 커다란 순무. 할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빵 터지셨네요? 뭐가 재밌어? 할아버지가 무씨를 심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서 달고 애석한 무가 되거라. 아니, 아버지, 그 커다란 순무 저도 그 얘기 알아요. 그거 조용히 해, 내 아들 석규. 내가 지금 동화를 읽고 있잖아. 내 목소리에 집중해. 무는 쑥쑥 자랐어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무는 내 살다 처음이야. 할멈, 할멈, 야, 할멈구야, 와서 무 뽑는 것 좀 도와라. 아버님, 아기가 뱃속에서 듣고 있나봐요. 막 태동이 발로 차고 막 날려요. 아우. 내가 말했잖아, 듣고 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물을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잡고 커다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아, 영차, 여영차. 하지만 커다란 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유, 아버지, 아, 진짜 실감나게 잘 읽으세요. 진짜요, 아버지, 너무 실감나. 뭐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나 무 뽑는 것 좀 도와라. 온 식구가 함께 무를 뽑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영차, 여영차, 어기야차. 커다란 무가 드디어 쑥 뽑혔어요. 아버님은 그날 정말 열심히 태교 동화를 읽어주고 가셨어요. 또 며칠 뒤 또 왔어. 이번엔 작은 아버님과 함께 기타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 누구세요? 며느라, 난 이 시아버지 황경영이야. 오늘은 우리 선주에게 노래를 들려줘야겠어. 네, 노래요? 동화
그 무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이 작은 아버님도 오셨네요. 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식아. 아우, 석군 오늘 병원 잘 다니고 이제 너 의사 전화 자식아. 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 환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살릴 거예요. 난방다투 김사부예요. 그래. 작은 아버지. 아유, 역시 우리 조카가 랑이 아우 좋다. 지금 지금 여기서 뭐 하러 왔는지만 기억해. 자, 준비됐으면 오케이. 기타 연주를 시작하자고. 아, 하고 좋았어. 음악 주세요. 아, 아하기 상어 돌아라 더 귀여운 돌아라 더 돌아 짜식가 아짜 짜식 아기 상어. 오, 바로 그거야. 내 손주가 듣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 짜짜게게 개울가 하에 올챙 한 마리. 까물 거물 헤엄치다 자식아. 아야 잘한다. 너 아주 잘한다. 그후로도 아버님은 계속 태교를 잘해야 한다며 작은 아버님이랑 오셔서 기타로 동요랑 올드팝을 들려주셨어요. 그 와중에 동화 읽기도 쉬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도 빼놓지 않고 오셔서 아주 정성스럽게 읽어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참 좋은 분이시지만 조금 특이하시지 않나요? 아, 나 찢어질 뻔했네. 아, 너무 웃긴다. 아,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에러, 에러, 에러.